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예상 외의 큰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포기는 아니고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겠다는 뜻이라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오늘은 시도 교육감들을 만나서 사정 설명을 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학기 학사 운영을 논의하기로 했던 시도교육감 간담회 안건에 교육부가 급하게 학제 개편안을 추가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덜컥 발표했던 박순애 장관은 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감들은 불통, 졸속 행정이란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교육감은 TV조선에 시도교육청과 논의 한 번 없이 정책을 발표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성토 분위기였다고 했습니다. 어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 분위기는 더 싸늘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항의 발언 도중 울먹이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박 장관이 위로의 뜻으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칩니다.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과 박 장관이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후에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폐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혁입니다.